혹시나 보복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를 도와주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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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쪽에서는 또 오픈마인드여가지고 제가 여기가 어딘지 잘 몰라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죠. 요즘에 겨울이라서 조금 홍조가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연작 카민 컴포팅 앰플 이렇게 스킨팩 해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 조금만 기다리고 떼어줄게요. 2022년의 첫 겟레디 윗미입니다. 겟레디의 주제는 저번 겟레디 때 얘기했었던 번호 따인 썰의 좀 확장판? 소름 돋았던 번호 따인 썰을 또 풀어드릴 거예요. 얘는 이렇게 떼어주고 또 크림 토너 써줄게요. 건성에게 필요한 크림 토너. 루체리 피토 그라운드 퓨리파잉 크림 토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제가 번호 따이는 거에 되게 보수적인 편이라 이렇게 번호를 물어보시면 절대 번호를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유교걸 마롱의 이야기를 듣고 유교걸 카롱이들이 또 댓글을 또막 달아줬었는데 생각보다 번호를 따고 따이는 거에 좀 개방적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원래는 번호를 주지 않는 편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헤라 선크림. 이게 가벼워서 그냥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MBTI랑 또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MBTI 과몰입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제가 내향형에다가 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계획형인 사람이라 제가 상상하고 계획했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길 가다가 정말 제 이상형이셔서 그런데 번호 좀막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버벅거리는 거예요. 나의 머릿속에 있는 번호 따기 매뉴얼에 벗어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제가 로봇처럼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언제 본적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또 생각해보면 되게 클래식한 거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어디서 본 사람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번호를 일단 줬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연락하다가 근데 혹시 저희 진짜 어디서 봤죠? 라고 했더니 이제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상황을 꾸며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순수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건 또 순수랑은 다른 게 진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 걸면은 당연히 그렇다고 믿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경험이 축적되기 이전에 저는 도를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쉬운 타겟이 될 만한 사람이었죠. 오늘 베이스는 전에 말씀드렸었던 샤넬 르블랑 라베이스. 요게 핑크 톤이어가지고 되게 뽀샤시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프라이머는 아워글래스 걸좀 많이 잘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뽀송해지는 느낌이고 얘는 더 이렇게 뭔가 폴리싱천으로 닦아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두 개의 매력이 좀 다릅니다. 오늘 쿠션은 미샤 스테이 쿠션 21호 바닐라 컬러 요거 써줄게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많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최근에 써보기 시작했던 쿠션들 중에서는 되게 만족도가 높은 쿠션? 근데 아직 새 거라서 살짝만 찍어도 좀 많이 묻어나와가지고 좀양 조절을 한 다음에 발라줘야 돼요. 이 썰은 정확하게 언젠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새내기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이제 제가 집 가려고 내렸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급하게 전화할 곳이 필요하대요. 또 저는 도와줬죠. 이런 쪽에서는 또 오픈마인드여가지고 뭔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를 도와주는 나 자신의 취하는 막 그런 거. 근데 이것도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생각해보면, 안 좋게 생각해보면 좀 위험한 건데 그때도 좀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제 휴대폰으로 자기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서 번호를 따간 거예요, 정말. 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저야 뭐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가 뭐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땄다고 그러면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집에 올라가면서 바로 번호 차단하고 뭐 그렇게 끝나는 적도 있었는데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아요? 이 쿠션은 약간 세미매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아래에 좀 두껍게 스킨케어나 이런 베이스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랐을 때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전에 단계를 많이 밟고서 올리면 살짝 뭉치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스킨케어 단계를 조금 얇게 한 다음에 발라야지 더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처리해주기 전에 이 블러셔를 먼저 얹어놓고 파우더로 봉인을 시켜줄게요. 블러셔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텐데 제가 젤리 블러셔 같은 거에 꽂혀 있잖아요. 사실 꽂혀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 좋아했었어요. 발색이나 블렌딩이나 이런 것도 되게 편하고 도구도 필요가 없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데 그거의 좀 원조격 어퓨 과즙팡 젤리 블러셔 싱숭생숭 복숭아예요. 싱숭싱숭 복숭아. 이거 되게 경찰청 창살, 경찰청인가 그런 거 같아. 블러셔를 좀 넓게 깔아줬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이테리 파우더. 그리고 또 풀썰은, 이거는 대학교 2학년 때쯤인가? 제가 한창 한강 나가가지고 자전거 타는 거에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가족들이랑 자주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번 나가다 보니까 제가 자전거에 또 자신감이 붙고 이제 혼자서도 좀 멀리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런데이든 자전거든 해보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왔다 이런 거에 엄청 흠뻑 취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래서 좀 멀리 나가가지고 처음 보는 대교가 너무 예쁜 거예요. 밤에 야경이. 대교에서 막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예쁘고 반짝반짝 막 빛나는 그 밤의 한강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서 흠뻑 빠져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쉐딩은 자주 쓰고 있는 레어카인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자전거를 한동안 좀 많이 타고 다녔었으니까 후줄근한 복장이 디폴트가 되어 있었고요. 후줄근한 복장에 캣모자 쓰고 땀도 막 엄청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여름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진 찍고 있는 저한테 누군가 번호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누가 좀 꾸미고 나간 날에는, 뭐, 오늘은 번호를 딸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후줄근한 복장에 땀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번호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입고 이랬는데 누가 번호를, 진짜 이건 예상을 못한 전개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오류가 생겨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러다가 번호를 순순히 찍어준 거예요. 근데 번호를 찍고 있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너무 복잡하게 뭐지? 내가 번호를 찍어주고 있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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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이제 진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마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저한테 직접 이름을 쳐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제가 본명이 이마롱이고 저의 친언니 본명이 뭐 이마홍이라면 이제 거기서 아, 또 언니 이름을 쓰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더 꼬아가지고 뒤에 이름을 바꿔서 이마현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번호를 넘기고 이제 무서워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까 한강에서 번호 물어본 사람인데요 하고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바로 죄송하다 그랬나? 뭐 아니면 그냥 씻고서 치워버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용히 넘어갔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또 혹시나 마주칠까 봐 한강을 또못 나갔죠? 왜 내가 못 나가야 되는지는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뭔가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독한 회피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고서 1년 후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죠. 안녕하세요. 작년에 한강에서 번호 물어본 사람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는 보고서 응? 뭐지?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버린 거죠. 그때 그 상황이. 그래서 엄청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바로 차단해버리고 핸드폰 치워버렸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기억이 있다. 이렇게 1년 뒤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충격이었고. 그 사람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을까 좀 궁금해요. 아, 맞다. 그렇게 저 자전거 끌고 있는데 거기서 번호 그렇게 넘겨주고 그 사람이 자기랑 뭐 근처 카페 가가지고 얘기 좀 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아 제가 여기가 어딘지 잘 몰라서 횡설수설 막 하면서 너무 당황했으니까 아 제가 지금 뭐 가족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요 막 이러면서 상황을 피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너무 옛날 일이어가지고 이거 눈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여기 애교살을 조금 더 도톰하게 만들고 갈게요. 애교살 만들 때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벗 2번 벗이고요. 여기는 컨실러 스틱 같은 걸로 슬슬 뒷꽃무늬를 잡고 슬슬 슬슬 칠해줘요. 이렇게 너무 진하면 뭉치더라고요. 욕심내지 않고 해줘야 돼요. 조금 더 볼륨감이 생겼죠? 그리고 미리 여기 뒤에 있는 컬러로 약간 쉬머한 펄 질감인데 너무 세게 하면 눈에서 광선 빔이 막 발사되니까 살짝만 요렇게 좀 예쁜 살구 코랄 그런 빛이에요. 쉬머한 펄이라서 애교살에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오랜만에 옛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1년 전쯤 나왔던 다른 팔레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것도 웨이크메이크예요. 웨이크메이크 팔레트 잘 만들어. 요게 제가 요즘 진짜 잘 썼던 버터 카라멜 그 팔레트인데 둘다 좋아요. 둘다 좋은데 사용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얘가 좀더 발색이 잘 되는 편이고 조금 더 뽀얗고 컬러감을 많이 나타내고 싶지는 않을 때 그때는 웨이크메이크 무드 스타일러 비코랄 요거를 좀 많이 써주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조금 더 핑크빛, 좀더 코랄빛 요런 컬러에 가깝다면 얘는 더 웜톤, 진짜 그런 갈색 계열의 컬러들이 더 많은 편이에요. 근데 얘를 쓰면은 메이크업이 좀 진해지는 편이어서 얘를 오늘은 써주겠습니다. 오늘은 은은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컬러로 조금 넓은 범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좀 믹스해서 중간색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짙게 안쪽으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넣어줬고요. 아래쪽에다가도 색감을 살짝 넣어줄게요. 얘랑 얘펄 중에 뭘 쓸까 고민을 했는데 이거가 좀더 존재감이 뛰어나긴 하지만 지금 은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얘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얘를 써줄 거예요. 얘를 눈 가운데다가 그리고 아이라인은 머지 더 퍼스트 슬림 젤 아이라이너 브라운 커치. 물론 번호를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첫눈에 반해서 뭐또그 사람을 그 순간에 놓치면 안될것 같아서 물어보고 용기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진짜 제 모습이 아니라 좀 겉모습을 보고서 혼자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실제로 만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판단했던 그 모습과 다르다고 좀 실망을 한다거나 그러는 게좀 싫고 제가 스스로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아이라인을 조금 부드러운 걸로 그려줬으니까 빨리 나름 제일 진한 요 컬러로 살짝 블렌딩을 시켜줄까요? 이게 붓펜 아이라인 같이 또렷한 게 아니라면 요 정도 어두운 색깔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는 붓펜 아이라이너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짙은 색이 들어있는 블러링,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뷰러로 찝찝 올려주고. 아, 어제 잠자다가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서 뺐더니 속눈썹이 한 4개가 빠진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그런지 오른쪽 속눈썹이 좀 부실하네. 다시 영양제를 바를 때가 되었나? 아, 좀 부실한데? 어머, 세상에, 여러분.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속눈썹 차이 어쩜 좋아요? 아니, 어제 여기가 확 빠져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밤에. 어떡해. 여기랑 여기랑 지금 차이 보세요. 이거는 영양제를 끊었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가 더 좋다, 막 이런 차이가 아니라 이건 진짜 어제 그냥 갑자기 뽑혔어요. 알아서. 눈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데이지크 거. 요거 생각보다 손이 자주 가는 걸 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 속눈썹이 짝짝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쪽만 속눈썹을 붙여야 되나? 오늘은 속눈썹이 짝짝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오랜만에 메이크업 포에버 다이아몬드 파우더 써줄까요? 약간 핑크펄. 핑크펄인데, 요거 애교살에다가 살짝 톡톡 올려줄게요. 반짝반짝. 아, 저 그리고 진짜로 스토킹 같은 무서운 일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완벽히 그 사람이 저한테서 떨어져 나간 건지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요거는 약간 말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소름 돋는 일들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좀더 안전해졌을 때까지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저한테 혹시나 보복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얘기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썰들을 풀어야 될까? 이제 슬슬 2월, 3월 되면은 개강하니까 대학생활 때 썰을 좀 풀어볼까요? 제가 나름 연합 동아리도 했었고요. 여대라서 미팅도 많이 해봤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썰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또 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브로 뭐 썼는지 말씀 안 드렸네요. 이건 키스미 헤비로테이션 브로우고요. 8호예요. 얘도 심이 되게 얇고 이렇게 돌돌돌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빼고 이 뒤에는 스크류 브러쉬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쓰기는 편합니다.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져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립도 이 클리오 듀이블러 틴트거든요. 요즘에 제가 계속 영업하고 있는 틴트잖아요. 이거 진짜 좋다니까. 진짜 좋아요. 오늘 컬러를 또 다른 걸 써보고 싶었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틴트가 요거 3개밖에 없어가지고 요렇게 순서대로 코지피치, 코랄더스티, 토스티 체리 요렇게예요. 항상 코지피치 베이스로 깔고 요렇게 썼으니까 오늘은 코지피치에 토스티 체리 이렇게 써볼게요. 이걸 이렇게 착색도 보면은 확실히 얜 핑크빛이죠? 얜 주황빛이고. 아니 이거 진짜 시기가 좀 지나서 그렇지 전 색상 리뷰하고 싶을 정도로 신상이라면 그럴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안쪽에 살짝. 네, 이럴 줄 알았지만 아까 발랐던 젤리 블러셔 살짝만 더 얹어주고 그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기가 엄청 많이 도는 좀 화사한 메이크업이죠? 그럼 저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올게요. 머리도 말리고, 머리하고, 옷도 갈아입고. 고! 짠, 오늘은 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여기 이너는 보캔, 그리고 여기 약간 브라운빛 치마, 미니스커트는 요거는 제가 대학생 때 샀던 것 같아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깥에는 몰리올리의 퍼자켓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조금 춥기는 할것 같아서 친구들이 사준 애나더 스토리즈 목도리 요거 착용해 줄 거고요. 오늘 귀걸이도 친구가 선물해 준 스톤엔지 귀걸이에요. 짠! 잘안 보이네. 그리고 렌즈는 오늘은 눈이 아파서 스킵입니다. 오늘 백은 입생백 들고 나갈 거고요. 올해 목표가 박순이인 만큼 열심히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